그리고 이번에는 제어문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패턴 매칭 그리고 패턴 매칭에 필요한 익스트랙터, 패턴 매칭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익스트랙터 그리고 제어문 추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매칭은요, 다른 언어의 스위치문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랙터라는 놈이 존재하고요. 이걸 통해서 문법을 간결하게 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패턴 매칭은 우리가 원하는 변수 그리고 매치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괄호로 케이스문을 사용합니다. 다른 언어와 다르게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없죠. 자동적으로 이 비트를 순차적으로 풀다운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케이스문을 실행하고서 여기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x 값이 1이라면 1이란 값을 리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선 이게 인티저가 되겠죠. 네, 인트 값 1이 들어오는 경우는 1을 리턴하게 되고 문자열로 2라는 문자열이 들어오게 되면 인티저 값으로 2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1.3 f와 같이 float 값이 들어오게 되면 플롯이라는 문자열을 리턴하게 되고요. 다음에는 인티저를 받는데 y가 변수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 2를 전달하면 2 곱하기 2로서 4라는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인티저 1이고 여기서도 y인데 만약에 x 값이 1이라면 똑같은 정수이긴 하지만 여기를 거치기 전에 1과 매칭이 되므로 1이라는 숫자를 리턴을 하고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1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케이스문까지 돌아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블이 있습니다. 더블은 언더스코어, 플레이스홀더, 이거는 와일드카드의 별표와 같은 의미로 사용돼서요. 모든 타입들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블인 밸류인 긴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이 어떤 값이든지 간에 더블이라는 값을 리턴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person이라는 값을 보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person이라는 클래스에서 변수를 지정해 준걸볼 수가 있어요. 약간 이 부분이 생소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여기다 변수를 지정하게 되면 클래스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더스코어는 age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 부분은 무시를 해준다는 뜻으로 placeholder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스코어가 돼 있는 부분은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부분과는 약간 다르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도 이값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여기서도 이값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나에게 중요한 건 name이란 값뿐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 익스트랙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익스트랙터인데요. 익스트랙터는 쉽게 말해서 객체에 있는 값들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값을 꺼내는 방법은 패턴 매칭을 통해서고요. 우리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equals라는 메소드 같은 것들은 클래스 내에서 구현이 됐는데요. 케이스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케이스 클래스가 아니므로 이 짝객체 또는 동반객체를 통해서 apply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자동적으로 new 없이 생성이 가능하게 수정을 해 줬었고요. apply 메소드는 여러 개를 정의해서 팩토리 형태로 클래스들 다양한 타입으로 생성하는 person이 있으면 person을 상속받은 employee라는 클래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factory 클래스처럼 우리가 원하는 서브 타입의 클래스를 리턴하는 식으로 해서 apply 메소드를 작성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동반객체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apply라는 메소드가 나오는데요. 이 함수는, parameter로 자기 자신을 봤고요. 클래스 자체를 봤고요. 그 썸을 통해서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 썸을 통해서 우리가
추출하기 원하는 파라미터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선언된 네임은 프라이빗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접근 여기 이 코드상에서 접근 가능한 이유는 오브젝트 클래스 오브젝트 즉 동반 객체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는 sum이라는 타입으로 unApply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이 정확히 unApply가 스칼라 컴파일러가 이 unApply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는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턴 매칭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하시고요. 케이스 1 우리가 x라는 값에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 네, 리절트는 스트링으로 1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x라는 변수의 숫자 1 대신 2라는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죠. 실제 이 부분을 처리하는 방식은 이런 예외 상황을 처리할 때 자바에서 디폴트 키워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언더스코어를 작성을 해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케이스 문에서 특정하지 않았던 값들에 대해서 모두 처리해서 리저트 값의 마지막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좀 다른 방식으로요. 케이스 언더바 인티저 그리고 sum integer라는 값을 리턴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2라는 값을 그대로 전달했을 때 마지막 줄에 도달하기 전에 이 타입을 받게 되겠죠. 이 언더바 우리가 그 값 자체에는 관심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x라는 밸류가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이 sum integer라는 문자를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3이라는 인티저 값을 작성하게 되면 네, 3까지 도달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로 변경을 해보죠. 4라는 값으로 도달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인티저 타입이 이 두 번째 케이스문에서 걸리기 때문입니다. 3이 들어가도 그렇고 4가 들어가도 그렇고 두 번째 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이건 죽은 코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 처리를 해주고 싶으면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던지 네 아니면 네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네 이 전에 걸러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롯값을 받을 땐 sumplot 이런 식으로 플롯값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1f 오류가 나는 건 여기서 타입 체킹이 돼서요. 변수 x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타입을 AnyType으로 변경을 해주면 오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0.1F를 넣은 경우에는 플롯이라는 값이 문자열이 리턴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원래대로 숫자로 1을 넣어주게 되면 1이라는 값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언더스코어를 통해서 모든 값을 받았는데요. F라는 변수를 통해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플롯하고 f 해주게 되면 0.1f 플롯 값이 들어왔을 때 플롯하고 입력받은 값들을 그대로 출력해주는 형태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응용을 해서요. 여기까지는 뭐 스위치문이나 다른 언어를 하셨어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요. 이제부터 익스트랙터를 사용해서 객체를 패턴 매칭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아까처럼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주고요. case class person 이런 간단한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name, string, 그리고 값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바디는 굳이 없어도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시 x의 값에다가는 이런 값을 적용을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네, x라는 값은 여기 해당하는 어떤 타입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예, not interest라는 케이스 부분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person, person이라는 타입을 해놓고 저희는 person person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게 되면 person의 타입 x는 x의 타입은 person이므로 예, person에 해당하는 케이스문에서 걸리게 되고요. 언더바를 사용한다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person이라는 문자를만 출력하는데 우리는 이 person이라는 값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person으로 할당을 하고요. 비로소 예, person이라는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name, age, 이런 식으로 각각 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서 입력했던 person에 들어있던 값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extractor는요, 여기서 값을 할당해서 값을 호출하는, 밸류를 호출하는, 필드를 호출하는 부분을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name, age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바로 할당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작성되겠죠. 그래서 population 하고요. name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브랜든과 20이라는 숫자가 각각 이 클래스에서 빠져나와서 변수로 자동적으로 할당이 됩니다. 네, 케이스 클래스가 아니면 네,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케이스 클래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nApply라는 메소드를 자동적으로 적용을 해놓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놓기 때문에 이런 unApply가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case 클래스 없이요 unApply 메소드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y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unAppl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반개체,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여기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apply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age name과 age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name age라는 객체를 return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 없이 생성하는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이번엔 객체에서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onApply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플라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로 객체를 전달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생성자에서 넘기고 싶어하는 순서대로 name, age의 순서대로 sum 네임이 호출이 안 되므로 이 부분을 밸류를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밸류로 변경을 해주고요. 콤마 age 오브젝트.age 이렇게 하면 언어플라이 메소드가 완성이 됐고요. 빨간 줄도 사라지신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어플라이 메소드를 작성을 했고요. 그렇게 돼서 객체에서 각각의 값들을 꺼내는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패턴 매칭을 매치라는 키워드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 컴비네이터 내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부터 4까지의 숫자를 리스트로 만들고요. 그리고 A부터 A, B, C, D, 예, D까지의 캐릭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저희가 배웠던 집 메소드를 통해서 짝지어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호출 방식은 네, 이것과 동일하겠죠. 그리고 이 결과값들을 ts라는 변수에 넣어주고요. 이 값들을 어떻게든 조작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CS라는 캐릭터들도 숫자 형태로 변환이 되니까요. 덧셈이 가능하겠죠. 1과 캐릭터 A 그리고 2와 캐릭터 B 각각의 값들을 더해주는 결과를 리턴해주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TS map 그리고요. 튜플로 넘어오니까 튜플 X를 받을게요. 튜플의 타입은 캐릭터와 인트 타입이겠죠.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티저와 캐릭터 타입이 될 테고요. X의 첫 번째 요소를 가져오기 위해선 언더스코어 1 그리고 X의 두 번째 요소를 가져오기 위해선 언더스코어 2 이런 식으로 하면 네, 98, 100, 102, 104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겠죠. 이걸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그럼 언더바 사용이 안 되겠죠. 튜플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똑같은 결과값이 나올 텐데요. 이 튜플에서 언더바가 붙는 게 사실 보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냐면요. 케이스 문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중괄호로 묶어주고 캐릭터에다가 우리가 할당받기를 원하는 변수를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인티저 값이 되니까 i라고 넣어주고요. 캐릭터 값은 c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i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함수 리터럴 부분에 원래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들어가야 하지만 케이스문
그리고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값들을 직접 추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리스트 sum 숫자 1이 들어가고요. 3이 들어가고 논이라는 타입도 들어가고요. 문자열로 스클라라는 타입이 들어갔다고 쳐요. 그럼 이 타입들을 매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티저 형태로 변경을 해주고 싶어요. 그 경우엔 좀 전과 마찬가지로 케이스를 통해서 sum 1인 경우 저희는 1을 원하는 게 아니죠. 숫자를 원해서 숫자는 그대로 숫자로 리턴을 해주고요. 논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고 만약에 문자열인 경우에는 0을 넣어주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면 실제 결과값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매치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케이스를 통해서 타입을 알아내고요. sum이라는 타입이 있다는 걸 알아내고 sum이라는 타입에서 숫자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sum1은 숫자 1로 대입이 되고 그래서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um에 들어가 있는 값 3를 추출을 해서 같이 마찬가지로 3로 들어가게 되고요. 논 타입을 찾게 되었으므로 논 타입은 마이너스 1로 변경이 되므로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칭이 되므로 0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문을 맵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복잡한 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결과값으로 sum이 나왔을 때 vs.map case sum n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예도 흔하고요. 그래서 문장을 보다가 매치문이 없고 함수 안에서 케이스문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 타입을 이 케이스문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를 하시고요. 스칼라에 익숙하신 분들은 간결한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변수를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게 익숙하고 좀 더 깔끔한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패턴 매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